내공이 신한의 솔케어 시즌 2 이제 팀전 8강의 22번째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선 경기의 그 의미 자체도 충분히 중요했습니다만 이번 경기 또한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양 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5패를 기록하는 순간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 가능성이 좌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5패를 기록했더라도 남아 있는 한 경기 혹은 두 경기를 파이트 머니를 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관객 여러분들과 또 본인들을 위해서 예, 달려나가야겠죠. 충분히 또 중요한 의미가 남아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경기를 준비 중인 양 팀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자, 락스 게이밍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강력함 역시나 마찬가지로 뽐내고 있는 한 팀이거든요. 네, 게임 코치가 4승 1패 거기다가 세트 스코어 라운드 굉장히 지금 좋게 가져갔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락스도 무조건 이번 경기 잡아야 됩니다. 자, 반짝반짝 실선수가 손을 또 흔들고 있어요. 다른 상위권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상위권에 위치할 거라는 건 한 50% 이상 확실해진 상황이고 2-0으로 남아있는 모든 매치를 이기겠다라는 목표가 있겠죠. 근데 진짜 오늘 매치 잘해야 되는 게 마지막 남은 매치가 프리페어거든요. 근데 프리페어가 의외에 좀 변수를 만들어내는 팀이라 한 방이 있거든요. 락스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락스 게임이 역시나 방심할 수 없는 오늘의 매치를 좀 앞두고 있는 현재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습 자체 강력함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뭔가 아쉬웠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위즈원 감독의 눈물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승 4패 역시 오늘 경기를 패배할 경우 5패가 되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진출은 좌절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기본적으로 위즈원 선수가 워낙 캐리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더 밸런스 있게 된다면 충분히 승수를 더 쌓아나갈 것 같은데 약간의 이번 시즌 아쉬움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과연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의 팀전 8강을 어떻게 좀 끝마무리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레볼루션 또한 기대감을 더욱더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팀의 승부 예측 살펴드리죠. 생각보다는 레볼루션 쪽에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네요. 위즈원 선수의 파괴력을 조금 더 믿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의 흔들리지 않은 그 강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레볼루션의 커다란 점이긴 해요. 거기에 락스 게이밍이 지난번에 단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면 오늘 80%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인 선수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조금 더 승부 예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피드전의 밴픽 이어드려 보겠습니다. 실종 듀오가 모든 트랙에서 잘하긴 하지만 그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바이나 고가처럼 넓은 트랙은 피하는 게 좋죠. 그런 의미의 뱀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언급하신 대로 그 넓은 부분에 대한 트랙들 락스가 쭉 잘라줬네요. 그러니까 워낙 하드한 트랙 위주로 레볼루션은 밴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 팀 다 약간 컨셉에 맞게 딱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지 5라운드까지 사실 어느 정도 3-0을 예상해보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실종 라인만 깨면 되나? 이 생각을 했을 때 다인 선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펴보면 락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라운드 4에서 무조건 끝낸다라는 뱀픽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뱀픽은 자, 언급하신 대로 더욱더 좀 락스 게이밍에서 다인 선수까지 기세를 올려가면서 이 실종 듀오뿐만 아니라 그 단단함 자체 스피드전을 보여주는 락스인데 레볼루션과 위즈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기량이 얼마나 준비가 됐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고정 트랙입니다. 체이나 골목길 대질주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레볼루션이 위즈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은 팀이기 때문에 위즈원 선수가 최상단에서 버티고 있더라도 C를 상대하거나 쫑을 상대해야 되는 둘을 동시에 묶어두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최소한 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오랜만에 오닉 골프도 좀 나오면서 에프 선수가 약간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자, 그래서 위즈원과 함께 달려줄 파트너가 플라스틱의 그 옆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야, 이거 초반 순위를 어쨌든 레볼루션이 굉장히 좋게 가져가는 게 위즈원 선수가 상위권에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드래프트 받았을 때 드래프트 타이밍이 약간 식보이면서 락스 선수들이 충분히 가속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 거기다가 40까지 올라오면서 외롭지 않은 위즈원인데요. 이 다음에 서신이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코스가 약간 열렸죠. 아니, 어느샌가 돌파 하나하나 했었는데 신 선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실종과 함께 지금 함께 비벼 들어갔는데요. 플라스틱도 잘 밀고 상위권 합류했기 때문에 싸움이 지금 되는데요. 자, 가볍지 않은 플라스틱의 무게감이 충분히 느껴져요. 그렇죠. 아이템 에이스가 정말 왜 초반에 아이템 에이스로 나왔는지 의아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씰을 상대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주원 선수가 쫑이나 씰 둘 중에 한 명을 붙잡고 1대1을 해주고 있고, 여기서 플라스틱과 씰의 싸움에서 플라스틱이 조금만 올라갈 수 있다면 이거 가능성 있는 거죠. 자, 위주원의 과제가 많았던 지난 앞선 날들이었습니다만 이제 한 명만 바라보고 있고, 그 뒤에서 씰을 상대하는 사신과 플라스틱이에요. 네, 지금 어디 순위가 고정된 느낌들은 전혀 아니고 위주원의 강점은 1대1입니다. 네. 자, 완벽한 턴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쫑과의 씰 승부예요. 물론 2, 3, 5, 7 가능성도 아하! 있어! 코너에서 좀 크게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거리는 일단 따라갈 수는 있겠죠. 와, 하지만 역시 애결 쫑결제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씰이 다시 한번 위즈원을 건드려 보겠죠. 이렇게 결국, 말이죠. 결국 실종으로 가나요? 실종으로? 네. 위즈원이 쫑에게 붙는 것보다 씰이 붙는 게 더 빠르겠거든요. 드래프트 타이밍상. 자, 쫑과의 거리가 좀 좁혀지진 않고 있는 가운데 씰은 다시 한번 붙어봐요. 근데 위즈원 선수가 좀 늘러나서 사신 선수도 같이 합류하면 샌드위치 되나요 이거? 자, 사신 어떻게 싸울까요? 이것을 파죠! 비비는 씰이 버텼어요. 근데 이걸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쳐놨네요. 결국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1, 2, 3 락스 게이밍입니다. 씰 선수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라인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시우 입장에서는 왼쪽 열리는 라인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 워낙 코스가 좁다 보니까 두 명의 선수가 앞에 있으면 뚫고 나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었죠. 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쫑 선수가 위지원과 1대1 싸움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어느샌가 시일에 합류, 그리고 오늘 시우 선수를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결국 마지막에 올라오는 시우까지. 그렇죠. 야, 이거 좋은데요. 다행뿐만 아니라 나도 있다라고 외쳤던 시우 선수면, 하지만 레볼루션 그 앞선 경기들과 다르게 외롭지 않은 주행,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무반까지 쭉 끌고 갔던 그 주행력 자체 오늘 좀 기대가 되게끔 만들어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우과 쫑을 상대로 1대1 싸움을 두 세트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오늘 레볼루션의 플레이는 기대해볼 만하네요. 저 양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의 매치, 결국 그 집중력 자체를 쭉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진짜 어떤 옵션의 카트바디를 타든 쫑 선수의 힘은요, 진짜 이 팀을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인 선수의 사운드적인 측면을 조금 약간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또 사운드적인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빠르게 좀 검토한 이후에 경기를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참 사운드가 아름다운 게임이죠. 효과음, 그럼요. BGM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선수들의 목소리도 감미롭고요. 단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소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최강이라 단어가 좀 충분히 오늘 락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락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이제 불안 요소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걸 조금씩 잘 맞춰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그리고 결승까지 점점 뭔가 더 맞춰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실종규의 원투펀치, 결국 그 원투 자체가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바로 동료들이었는데, 그렇죠. 하나하나 또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락스 게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보내드리죠. 월드 뉴욕 대질주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죠. 출발합니다. 이렇게 넓은 트랙에서도 레볼루션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오늘 스피드전은 원사이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웬만한 트랙은 다 실 선수가 잘 달리기 때문에 이거 실 선수와의 아르테미스 싸움 1대1을 위주원 선수가 어떻게 이겨낼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건물 내부 진입하면서 드래프트 받아서 가속 쭉 붙여서 앞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까지 일단은 선두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드랩 받으면서 역전이 한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선제 작업 자체 위주원이 보여줬는데 일단 약간 충돌이 있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쫑 선수가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이러면 실과 1대1이 아니고 지금 쫑과 1대1로 바뀌어버리고. 어허! 여기서 일단은 사이드 쪽으로 쫑 선수 지나갔는데 위주원 좀 쳐졌고요. 이 구간에서 드랩을 받으면서 가속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사신 선수가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서 이거 위주원까지 뒤로 빼놨기 때문에, 야, 이거 실은 우선 못 말립니다. 오늘도 실을 말릴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자, 첫 번째 과제부터가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신이 일단은 다시 한번 열심히 추격을 이어갑니다. 와, 이거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1위에게 아예 드랩을 끝까지 못 받고 경기가 이대로 순위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의 아르테미스는 거리를 점처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한번 조금 널널하게 가줘야 뒤에서도 이거 갈 텐데. 네. 그러니까 사신 선수는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고, 아, 이거는 순위가 뒷작업으로밖에 안 되죠. 팀 딜레이도 안 걸려요. 완벽합니다. 자, 결국은 그 작업 자체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1, 2, 3를 다시 한번 찾은 락스 게이밍입니다. 러너가 이렇게 완벽하게 달려나가면 쫑 선수도 상대적으로 운용하기가 편해지고 시우 선수도 몸싸움하기 너무 편하죠, 이러면. 그리고 듀오 상황에서 사실 위주원 선수가 실 선수한테 따라 붙을 때까지 시간을 좀 벌었어야 되는데
어느새가 쫑에게 미드를 한번 뚫리고 나니까 바로 위즈원을 상대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승부 갈렸네요. 앞선 구간에서 빠르게 뒤쳐졌던 위즈원, 결국 락스게이밍 그 허점을 완벽하게 열어놓은 채로 두 개의 라운드를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똑같은 1-2-3 승리라도 방금 전에 4위와 3위의 소수 차이가 0.5초 정도 났거든요. 어마어마한 격차란 말이에요. 그만큼 완벽하게 그것도 넓은 트랙에서 승리를 한 거니까 체급 차이를 좀 보여주는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언급하신 대로 그 넓은 트랙에서 조차 락스게이밍이 다시 한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다인 선수의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경기력 자체에서는 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이 정도 경기력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더 무서워지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진짜 신 선수가 거의 레코드를 한번 갈아치웠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치고 나가면 사실 레코드를 찍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치고 나갔는데 레코드를 못 찍었다, 그게 어색하죠. 역시나 그 양대 우승이 지금 무게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많은 팬분들은 또 레볼루션의 이런 주행 자체 더욱더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즈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지금 시즌이 가면 갈수록 좀 컨디션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싸움으로 가려고 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화끈하게 터트려야 돼요. 아니,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은데 방금 전 지수 선수였던 것 같거든요. 예. 아, 저도 온지 몰랐어요. 었는데 살짝 그 선한 눈매가 제가 기억이 나서 세트 정말 잘 타던 그 선수였던 것 같아요. 조만간 그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올 월말에 입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팬분들과 함께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언제나 저희 곁에서 늘 아주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나 돌파왕에 대해서 좀 많은 또 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노방종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또 어지간한 또 예스맨이신데. 네. 예, 이런 부분은 또 단호한 부분이 있네요. 아,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 계약된 게 갈까요? 경기가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해적 가파른 감시탑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초반 스타트 라인이 넓기 때문에 완전히 몸싸움을 해서 옆쪽으로 틀어박히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나기가 쉽지 않은 트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 선수와 종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선두권 합류가 가능한 거고요. 초반에 되게 자연스럽게 신과 다인 선수가 스위칭을 진짜 가볍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종 선수의 포지션도 이렇게 뭔가 누굴 괴롭혀주기 위한 포지션까지. 와, 지금 포지션 하나가 너무 좋아요. 자, 완벽하게 본인들의 익숙한 포지션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채로 괴롭히고 있어요, 레볼루션을. 그리고 약간 티킬이 생기면서 꼬일 수 있으니까 다인 선수가 무리해서 종 선수와 포지션을 다시 한번 안 바꾸고 호위하는 형태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드랩 맞을 때 과감하게 위즈원은 들어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일단 뚫어냈어요. 와, 위즈원 이게 되네요. 위즈원도 잘했는데 실과 다인의 대응도 나쁘지 않았던 게, 저기서 괜히 싸웠다가 떨어지니 그 다음에 평지 왔을 때 역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와, 근데 저기서 점프들이 볼 때 드랩 터지면 사실 컨트롤하기가 진짜 까다로운데 이걸 위즈원 선수 해냈고 드디어 다인 선수가 약간 이슈를 해결하면서 괜찮아졌어요. 다시 한번 위즈원이 두 명의 선수 사이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선수 조금 좀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앞그림만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니맵 상황 보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레볼루션 7-8이 완전히 고정이기 때문에 원투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죠. 자, 결국 위즈원 선수에게 막중한 좀 책임감 자체가 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작업이 필요할까요? 드랩 받고 시리 방금 전에 복수라로 가나요? 아니, 안전하게 가네요. 안 싸워지는 게 낫죠. 예,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대편에 많은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1-2-3를 그려보고 있던 락스게이밍이었습니다. 위즈원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죠. 어떻게든 그 원투를 깸과 동시에 날려버려야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마지막 다시 한번 작업을 노려봤습니다만 스피드전 3-0의 스코어를 만들어낸 락스게이밍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스코어까지 사실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신선수 컨디션 워낙 좋았었고, 그리고 다인 선수와 가오리 선수, 그러니까 시우 선수가 한 번씩 좀 올라와 주다 보니까 이게 벽이 좀 쌓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우 선수가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투를 호위하는 싸움에서도 그 서포트가 굉장히 좋은데 미니맵을 보고 있으면요, 방금 전에도 6-7-8이 완전히 혼자서 묶어놨거든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퍼포먼스 거예요. 호위무사면 호위무사, 그리고 뒤쪽에서의 커다란 수문장 역할까지 보여줬던 장면이 있었고,
자 이제는 더 완벽한 승리를 위한 정민 선수의 출격인데요. 정민 선수 역시도 특수물차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죠. 트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수물차 특히 멸리르가 활약을 했을 때 얼마나 경기가 압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방금 전 매치로 확인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다인 선수도 사운드 이슈가 해결이 되자마자 또 좋은 경기력을 감시탑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그냥 편안하게 또 아이템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손가락을 흔들어봤던 다인 선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볼루션 또한 준비를 이어가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아이템전 스쿼드에 약간 변경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예. 빠르게 좀 합을 잘 맞췄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볼루션 결국에 아이템전에서의 뭔가 한 방을 만들어줘야지만 애결에서의 그 기쁜 눈물 다시 한번 좀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애결 보내서 위주원이라면 해낼 수 있다. 사실 이 빌드였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아이템전에 뱀피까지 쭉 이어 드려보겠습니다. 하필이면 특수물차가 활약하기에 괜찮은 트랙들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레볼루션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광산 뽀글뽀글 용암굴로 시작을 알렸던 락스거든요. 네, 뭐 지금 락스 입장에서 사실 승률이 좋은 트랙들이 쭉쭉쭉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뱀픽 과정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뭐 레볼루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습니다.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트랙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좀 자신감 있는 부분들이 좀 쭉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수물차 활용을 하는 그 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단순히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상단에 위치한 프로팀들이 많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메타가 조금씩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뭔가 끊어놓고 도망가기보다는 거대통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싸움을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장난감 충북도 약간의 변수가 좀 많거든요. 예. 이런 걸 생각해보자면은 약간 안정적인 마피아 운영도 좀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레볼루션도 그랑프리에서도 익숙할 만한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까지 과연 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좀 본인들의 이 전략대로 좀 잘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팀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물폭탄은 흐름을 끊는 거지만 멸리르의 번개망치는 흐름을 끊음과 동시에 아이템을 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필살기처럼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바디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한 방에 강한 바디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팀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팀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평소에 이제 아무래도 락스 유니폼을 좀 보여주는 정민 선수가 우리 신한은행 쏘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니폼을 평소와 다르게 입었다라고 우선은 포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투와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황금범벽 흔들리는 위협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화끈하게 갈 생각이죠. 정민 선수는. 그렇죠. 자 고릴라와 지금 멸리르까지 각각이 좀 생각이 얽혔어요. 네. 고릴라 타고 있고 멸리르 타고 있고 그러면 사실 멸리르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들이 뭔가 끊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우주선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치고 나갔던 위주원 선수가 많이 도망을 못 갔습니다. 자 결국 거리 자체는 언급하신 대로 조금 좁혀 가기를 좀 노려보고 있고요. 고릴라 부스터 이용해서 지금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거든요. 두 번 연속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자 좀 물 감소까지 좀 시켜봤어요. 근데 진짜 항상 고릴라 부스터는 이게 정우 선수가 고릴라를 좀 잘 타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성이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마 좀 대비는 됐을 것 같긴 해요. 자 물 자체 그대로 뚫고 지나가던 위주원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멸리르가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이템도 안 나왔고 이러면은 레볼루션 할 만한데요. 그렇죠. 두 번째 랩까지 순위 자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 레볼루션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뒤에서 빠르게 다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사 어차피 네. 서로 있었고요. 버텨봤던 천사 장면이었고요. 약간 방금은 교환했다는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우가 일단은 위주원 뚫어내긴 했습니다만 세 번째 랩에서 충분히 양키 모드 노려볼 만한 장면인데요. 지금부터 나온 아이템인데 이제 드디어 망치가 한번 나왔거든요. 자 물을 소모했고요. 자 이러면 정민 선수가 이거 뒷박으로 다 끊어내기에는 약간 불안해서 그래서 같이 콤보로 들어가겠죠. 2위를 한번 그래도 감속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네요. 자 약간 시우도 지금 정지한 장면이 있었고 네. 레버리지 두 명 못 꺼냈어요. 이제 슬슬 급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아이템 타겟팅. 자 이러면은 앞쪽에서는 엠보로 버티고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자석 있어요. 자석
자 시우 타겟팅 됐는데 자 해자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 거리가 너무 멀어. 거리가 좀 멀고 쫑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쫑 선수가 실드예요 지금. 컨트롤 컨트롤. 자 결국 안정적으로 시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락스 게이밍의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마지막 들어올 때 시우 선수가 아이템이 없었는데 쫑 선수가 뒤에서 실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바리케이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 시우의 칼레이도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백업하는 선수들의 팀워크까지 좀 보여줬어요. 네 뭔가 좀 급하게 올라가려는 게 보이니까 시우 선수의 물폭까지 바로 들어가주면서 거기서부터 거리를 쭉쭉 벌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생각보다 못 올라왔습니다. 자 중반까지 레볼루션의 순위 작업 자체는 충분히 좋았었습니다만 마지막 구간에서의 레볼루션 결국은 먼저 들어오는 장면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락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오게티를 찾자면 멸리르가 조금 더 활약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다. 번개 방치도 잘 뛰지 않았고 하나 떴는데 그것도 결정타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략적인 장면이 얽혔던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라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산 뽀글뽀글 용암굴 계속해서 이어드리죠. 출발합니다. 정민 선수가 처음에 아이템 박스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뒤쪽으로 살짝 빠져서 아이템 박스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미세한 타이밍을 레볼루션 입장에서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락스 입장에서는 정우 선수의 고백을 크게 당황 안 하고 있죠. 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정우 선수의 활약 크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 다시 한번 초반 구간에서부터 순위를 잘 쌓아가길 레볼루션이에요. 네, 물폭탄 잘 들어가게 된다면 흐름 한번 끌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특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참고 있죠. 자 일단 쫑이 뚫어냈습니다만 시우는 뒤쪽으로 약간은 쳐져 있었고요. 특히 시우 선수가 이거 계속 하나씩 챙기면서 앞으로 순위를 뚫고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타이밍 한 번은 시우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레볼루션은. 오, 자 여기서 많이 감촉이 됐고요. 천사 체크 한번 해줄 것 같죠 방금은. 자 위즈원과 시리즈 붙어가고 있고 미들권에서도 좀 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어깨 방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네, 앞쪽 지금 감옥가게 막아놨거든요. 정급하신 정민의 망치가 준비가 되긴 했어요. 이거 팀원들이 더 걸릴만한 각이어서 이거 그렇죠. 아예 뒤로 더 빠져야 될까? 더 빠져야죠. 그렇죠. 지금 던졌어요. 자 일단은 와, 그 미들. 미들에서 어느 정도 지나갔던 것 같고요. 미들 끊었어요 정민 선수가. 네. 그러면 사실만 잘 잡아두면 쭉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초반과는 다르게 세 번째는 순위 자체 완전히 바꾸는 락스입니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건 리셋 누르는 거 보였었는데 네. 여기에 당한 건 조금 아쉽거든요. 벼락 떨어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자 결국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기 쉬운데요. 압도적인데요. 이거 그냥 원사이드했습니다. 이번 경기. 자 압도적으로 오르막구가 지나가면서 그대로 들어갔던 락스입니다. 네. 번개망치가 떨어져서 제대로 적중되는 상황도 무섭지만 번개망치를 쓸 것 같은 모션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혼란을 주는 것도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런 움직임들을 정민 선수가 계속 보여줬죠. 정민의 묘리르 자체가 상대방의 생각 자체를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묘리르 분명히 견제가 되고 예전부터 묘리르가 뒤로 빠지면 약간 신경쓰면서 버티기를 하는데 이번 한 번은 버텼어야 되거든요. 결국 거기서 못 버티다 보니까 와르르 정말 좀 심하게 무너졌네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레벨의 순위 작업 더욱더 안전하게 써 내려갔던 락스가 아이템전까지 이런 걸 라운드 연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번개를 쓰는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라운드 어떤 식으로 결과가 정리가 될지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협 계속해서 이어드리죠. 출발합니다. 오 고릴라의 고릴라로 맞받아 치려는 정민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쌍고릴라 나왔어요. 야 이런 경우 정말 흔치 않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락스가 이기면 고릴라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탄수 가르쳐 주겠다라는 메시지일지 일단 다시 네. 한번 좀 엉켜가면서 주행을 이어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부스터 대용으로 쓰는 거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실과 쫑이 천사와 함께 일단 선두권에서 플래스틱과 사신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가 넓다 보니까 단순히 물폭탄 가지고는 뭐 번개방치 가지고는 결정타를 꽂아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쵸, 고릴라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숙련도가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 숙련도 좋다는 정우 선수도 오늘 약간 활약이 좀 아쉽긴 했죠. 그렇죠. 오호. 그나마 다행인 건 위즈원 선수가 계속해서 구성 리필해가면서 정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정민 고릴라 붙으면서 쭉 올라와 봤었고요. 근데 락스가 지금 천사가 두 개라서 막아내면서 합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중하위권에서 자석만 잘 체크. 그래서 중요한 건 위즈원 선수를 어떻게 떨굴 것이냐. 위즈원이 지금 칼리도 타고 앞쪽에서 그냥 가는 거라서
이거 위주한에게 공템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불도가요. 자, 천사가 연달아 나면서 천사로도 계속 버티면서 거리를 완전 좁혀나가고 있어요. 일단 선두권 모토망각에 공격형 아이템으로 묶어두는 건 중요하겠는데, 아 이거 수적으로 너무 열세인데요. 자, 좀 다시 한번 천사고요. 자, 일단 정우선수 눈이 근데 1등까지 안 닿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올라가면서 1등에 최대한 좁혀서 올라가면서 물가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미니맵 상으로 정우선수, 그렇죠, 고릴라 부스터 이용해서 해집고 아. 있어요. 정민 선수가 시윤을 잡긴 했습니다만 실은 거리를 완전히 벌려내고 있습니다. 1등에게 닫기를 하면서 간 건데 그게 안 됐고 뒤에 덮어졌어요. 아, 결국에 뒷작업까지. 결국 실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달려나가요. 거리가 멀고요. 이거 글쎄요, 따라올 수 있는 게 있나? 실드 있고 어차피 천사 지원까지 깔아놓고 결국 안정적으로 락스 게이밍의 실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실 선수도 잘 달렸지만 역시 정민 선수의 아이템 카트바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뮬리를 탈 때도 잘했는데 방금 전에 고릴라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뭔가 추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흐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이 포인트를 잘 집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위를 버티는 것보다 미지원을 뒤로 빼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순간적으로 공템을 폭격을 퍼부었었고 그러면서 뒤로 빼고 그리고 안정적인 순위 유지까지 너무 좋은 포지션 플레이였네요. 정말 단단해졌습니다. 스피드전 자체의 단단함, 실종 듀오의 원투펀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왔고 아이템전에서도 다시 한번 완벽한 승리를 가져간 락스였습니다. 네. 원래 스피드전 4명의 선수, 아이템전 4명의 선수에서 5명의 선수가 원래부터 피지컬을 좋고 잘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의 유기체가 된 듯한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한다면 앞으로의 정말 그 경기들도 쭉쭉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경기 화면 통해서 함께 살펴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일요일 같지 않은 경기 결과들 좀 나왔습니다. 네, 살짝 어색한데 저는 락스가 그런 생각했다고 봐요. 아, 앞에서 게임 코치가 6대0 만들었다고?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지 이러면서 락스 게이밍은 거의 처음으로 6대0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오늘 뭔가 각오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굉장히 좀 애결로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락스였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SGA와 게임 코치의 경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락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6승 1패 찍으면 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세계의 프로팀이 지금 5승 고지를 두 팀이 찍었고 게임코치 또한 5승 고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진 거죠. 락스 게이밍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프리페어 경기만 이기면요 결승 진출전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마지막 경기 때 SJ 인천과 게임코치가 붙기 때문에 예. 6승 1패가 될 수 있는 팀은 한 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락스 게이밍은 초반에 프로팀들을 잡았던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됐죠. 그리고 5위권에 걸쳐 있는 선수들도 최소 3승 4패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패로 떨어진 팀들을 제외하면 프리페어를 이제 또 4패 중인 프리페어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굳히기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강 구도에서 일단 락스 게이밍이 어느 정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의 경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즉시는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 락스 게이밍 선수의 인터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2 신한은행 솔 KRPL 시즌2 8강 22경기의 승자 락스게이밍의 시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아주 압도적으로 6대0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앞경기에서 경기를 치른 게임코치 팀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준 것 같거든요.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솔직히 6대 0을 생각하고 온 건 아니긴 한데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멤버들 간의 합이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우 선수가 스피드전에서는 실종 듀오의 뒤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현재 본인이 미들권에서 우리 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실종 듀오가 앞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 보조 역할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 팀이 또 실종 듀오가 쳐져도 이제 저나 다인형이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 게임 코치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전에서는 미들권을 아주 꽉 잡고 있는 시우 선수가 반대로 아이템전에서는 앞으로 치고 달리는 러너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계세요. 또 그만큼 아이템전에서는 형들의 바리게이트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아무래도 러너 하면은 저보다 민준이 실 선수가 더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 칼레이도를 타다 보니 생각보다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경기도 잘 풀리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시우 선수가 아이템전에서 보여주실 활약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펼쳐질 개인전 16강 마지막 경기에 또 시우 선수가 핑크라이더로 출전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을 와주시고 계신데 화이팅 넘치게 각오 한마디 보내주세요. 솔직히 1등은 잘 모르겠고 한 파이트머니만 살짝 맛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화이팅이라고 격려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개인전에서도 보여주실 좋은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8강 22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한 락스게이밍의 시우 선수와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쿠폰 번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뜨고 있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고요. 오늘이 가기 전까지 입력해 주셔야 오닉스 골드 코튼 3일권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개인전 16강 마지막 경기로 돌아올게요.